인사부터 드릴까요? 둘, 셋, 반해버렸어! 안녕하세요, 라붐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붐의 도톰한 애교살 유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붐에 지나가면 향기 날 것 같은 여자 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붐의 자기 전에 듣고 싶은 목소리 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붐에서 같은 멤버 맡고 있는 소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탱탱보를 맡고 있는 라붐의 유리입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오늘 대한민국 인삼축제 이렇게 저희가 오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저희 또래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어르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오늘 그거 아세요? 오늘 원래 날씨가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고 돼 있었는데 날씨가 좋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 방금 불렀던 노래 두 곡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네, 첫 번째 들려드린 노래는 저희 라붐이 열심히 활동했던 평평이라는 노래예요. 평평 날아간 사랑의 총알게 이런 노래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또 방금 두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평평에 수록되어 있는 달콤하게라는 노래였습니다. 와,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그러면 저희 나머지 두 곡 드리고 인사드릴 건데요. 저희 또래분들은 저희랑 비슷하게 인삼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몸에 맞아요. 좋은 인삼 우리 다 같이 먹어요. 네, 그러면 다음 곡 두 곡 지은이랑 누구 시킬까? 솔빈이 시켜야지. 다음 곡 소개해주세요. 네, 이번 곡은 제목은 아로아로라는 곡인데요. 여기에 치키차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다 같이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노래 승산과학이라는 곡은요. 요즘 날씨에 정말 딱 듣기 좋은 명곡이죠. 저희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이제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곡인데 상상도학이라는 노래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라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